샵 어? 네? 아, 말씀하세요. 아, 긴장되는 순간이 뭐요? 여기 보십시오. 아, 예. 아, 나 삼성역에 이런 데인지 몰랐어. 아, 근데 약간 안에 들어가 봤는데 좀 약간 그냥 회사에 아 지하에 아. 여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우리는 국창 정보를 먹어야 할 거예요. 갑자기 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1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딱 자리에 앉자마자 지금 한 1분 만에 나온 곱창 정보. 너무 좋아요. 아니 양념이 너무 이렇게 뭉쳐져 있어. 아, 나 팽이버섯 좋아. 팽이버섯 이거 김영희사 먹는 거. 왜 그렇게 행복해 혼자? 아, 커피가 좀 열하다. 아, 근데 나 진짜 커피는 중독이야. 너? 너 원래 많이 먹었는데? 커피 안 먹으면 머리 아파. 아니, 나도 그래. 나 저번에 한번 끊어보려고 했다가 머리 아파. 내가 말 안 했나? 아니, 얘기했어. 나 그 이후로 계속 그래? 근데 그 이후로 끊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주말에 막 저녁에 약속을 타고 나가고 이러면 낮에 커피 안 마시고 이제 나가보는단 말이야. 그때까지 머리 배 아파. 나가서 커피를 하나 하면 머리 아파. 약간 큰일 난 것 같아. 근데 별로 큰일 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도 안 하고. 그냥 내 위장이 빵꾸 나는 거예요. 맛있지? 어. 이제 이거 안 샀으면 끓여봐. 크림이 맛있어, 크림이. 아, 그래. 이렇게. 그래, 먹자. 빵이 쫀득쫀득. 아, 먹고 죽어. 아, 먹고 죽어. 아, 내일은 없다. 아니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에 또 뜬다고. 내일은 내일 알아서 하면 돼. 아, 나 그런 게 있어. 하루 먹는 양 생각보다 12개가 되는 게 쎄게 된다고 생각해서. 아, 다음날 되면 하루 지나서 뭐가 먹어도 된다. 태미가 싫다고 하는. 먹습하고. 근데 나 진짜. 요만큼 하는데 이만큼 한 달 얼마가 나온 거야 지금 요만큼 하는데 일단 매부지 매부는 아닌데 한번 넘겨주세요. 겁나 많아요. 이제 엿거를 겁나리 많이 샀는데 이건 아까 그냥 준 거지. 어 맞아 이거 그냥 준 거야. 맨 처음에 입장할 때 준 거. 이게 이번에 전시 의뢰 받아가지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여기 물결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것도 샀어.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안 살 수가 없어. 근데 핀터 딱 해보니까 진짜 사진 같지 않아? 어. 아, 진짜 엽서만 사셨네. 합리적 소비를 하셨네. 오늘은 퍼스니컬러 진단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뭐를 적성을 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천이 많습니다. 타인이 나를 볼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 딱히 원하는 이미지 없는데? 먼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아까 색을 보실 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온도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란빛, 푸른빛, 웜, 쿨이고요. 네. 채도는 제일 선명한 컬러가 무채도예요. 피부 색깔도 봐드릴 거예요. 피부 베이스는 총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옐로 베이스고요. 노란빛이 도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쪽이에요. 네. 두 번째는 홍조요. 붉은빛 도시는 분들은 핑크 베이스. 저희 쪽은 블루라고 적혀있어요. 블루 네. 베이스. 좀 시원한 느낌 때문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핑크와 옐로 사이에 있는 컬러 중성 색깔이에요. 네. 뉴트럴도. 자, 핑크부터 볼게요.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컬러 뽑으면서 베이스 찾아드리는 거예요. 네. 얼굴에 노란기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봐드리면요. 윤지님은 얘가 제일 비슷하죠? 네. 자, 이제 헤어로 넘어가실 건데요. 원래 머리 컬러 봐드리는 건데 네. 윤지님 뿌리 컬러가 되게 차가워요. 검정에 갈색 말고요. 푸른색이 들어가신 분들이 좀 까마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머리색은 좀 차가우신 쪽으로 나오실 거예요. 위에 있는 컬러가 나오셨어요. 블루 베이스로 네.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웜톤 컬러부터 올릴 거예요. 웜톤 여기 따뜻한 컬러에 채도 높은 컬러라서요. 이쪽은 봄 브라이트 컬러예요. 겨울 브라이트 톤 올렸어요. 네. 쿨톤? 웜톤인데요. 윤지님은 쿨톤이에요.
그럼 조금 더 밝은 여름 컬러로 넘어가볼래요? 그렇죠. 조금 더 화사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겨울 컬러가 아까 좀 푸르스름하게 올라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차가워서 그런 색깔이 윤찌님한테. 자, 여기서 색깔 빼요. 흰색을 섞어서 밝게 뺄게요. 라이트 톤. 여기서 노란게 좀 섞어볼게요. 온라이트예요. 또 노려졌어요. 같은 쿨톤끼리 보는데요. 밝은 컬러 고명도에서 중명도, 저명도 올릴 거예요. 약간 탁해졌죠? 자, 그럼 제일 어두운 컬러 딥 들어갈게요. 저명도예요. 무거워졌네요. 네. 여기 부분이 진해졌고요. 눈밑도 약간 딥해졌어요. 자, 이제 웜 쪽에 과일 컬러 들어갈게요. 또 노려졌죠? 자, 딥도 한번 들어갈게요. 꿀템이네요. 네. 웜보다도 쿨로 넘어가셔야 하는 여름 라이트 쿨톤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게 밝은 컬러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빛이 이렇게 약간 반사되는 게 네네.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은 별로 영향이 아, 밝은 게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피부톤은 밝아질진 몰라도 천이랑 얼굴이 분리가 되시는 분들도 아. 많아요. 만약에 어두운 게 잘 받는 분들은요, 어둡게 들어가도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조화롭고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네. 되게 깔끔하게 올라오고. 자, 여름 뮤트랑 봄 라이트랑 한번 볼까요? 여름 뮤트? 봄라이트 이거는 상위권끼리 비교하는 거라 차이가 크진 않아요. 여름 뮤트 먼저 쓰세요. 여기 봄라이트도 밝은 컬러다 보니까 소화는 잘 하시거든요. 네. 깔끔하게 올라오시긴 하지만 여름 뮤트에 비해선 좀 밋밋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선 자체가 조금 더 쿨이 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커요. 브라이트 네, 여름 브라이트보다는 여름 뮤트 네. 채도 빠진 컬러가 피부톤이 화사해지죠. 봄라이트 겨울 딥인데요. 윤진님은 3등이 봄라이트예요. 네. 네, 겨울딥 컬러가 또 그늘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음영이 져요. 네. 겨울딥 가이뮤트.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거 먼저 쓰시기보다는 좀 밝게 쓰셔야 하는 네. 타입이시고요. 윤지님은 채도 또는 명도의 영향을 많이 네. 받는 타입으로 나오시고 계세요. 자, 여름 브라이트, 겨울 브라이트였었는데요. 초반에 제가 여름 브라이트가 조금 더 화사하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노란기보다는 일단 푸른기로 넘어가셔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좋아하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네.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저 이런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 네.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네. 피부톤이 어떻게 색깔이 변하고 이목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네.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아.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더 와닿으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혼자 볼 때도 네. 그런 거 위주로 봐야죠. 네. 그 다른 컬러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네. 파란색에서도 아홉 가지 톤으로 나뉘어요. 이건 노랗잖아요. 네. 쿨톤 분들, 여름 라이트 분들은 노란 게 빼야죠. 1등은 흰색이 좀 더 네. 많이 들어가는 라이트 컬러예요. 자, 보시면 여기도 보라계 통에 네. 연보라로 들어가는 라인인데요. 이쪽이 조금 노란기가 섞인 따뜻한 연보라라서 쿨로 넘어가시려면요. 푸른기가 더 섞여야 돼요. 초록 컬러도 밝은 컬러 쓰실 때 이런 밝음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노랗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란기가 또 빠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옥색? 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좋고요. 베스트 컬러, 워스트 컬러 올려드릴 거라서요. 워스트 컬러부터 올려볼게요. 워스트 컬러는 일단 카키, 그리고 황토색. 이런 중에 워스트 컬러는? 여기 이제 1등 파스텔 톤들, 시원한 파스텔 컬러들 여러 가지 올려볼게요. 혹시 파스텔 컬러가 네. 이제 뭐 나이 먹거나 하면서 바뀌는 네네. 경우도 있어요? 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는 얼굴에도 변화가 있잖아요. 네. 피부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톤이 바뀌기도 하는데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웜이었는데 쿨이 됐다가 이렇게 막 크게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1등 컬러들 올렸어요. 이 3등, 4등 컬러까지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 컬러는 이제 웜인데 어둡지 않은 색깔이 연한 컬러들. 노란기는 좀 비치지만 안색은 깔끔했어요. 여기 이 컬러들이 또 이제 웜 쪽으로 활용 가능하신 컬러들이에요. 부채색은 아마 베이지가 쓰시기가 너무 노랗게 올라올 거예요. 진단은 다 드셨어요. 여름 라이트 쿨톤으로 네. 진단 받으셨고요. 톤에 맞는 컬러는 이제 진단지에 다 적어드릴 거라 네. 원래 자리로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1등 타입은 여름 라이트 쿨톤. 쿨톤에서 제일 밝은 컬러가 1등이시고요. 네. 여름 뮤트 2등이었어요. 자, 윤지님은 온도도 중요하셨고요. 쿨조로 쓰시는 거예요. 네. 명도도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윤지님은 1등이에요. 페일톤.